광복동에 위치한 용두산 공원. 이 공원의 동남쪽 자락에는 일제의 강점기 시절 지금의 시청 역할을 하던 부산부청이 있었습니다. 부산부청 경찰서가 모여있던 곳으로 부산 수탈의 본거지나 다름없었던 이곳에 심상치 않은 움직임이 일어납니다. 어떤 너? 괜찮나? 그래, 감쪽 같네. 누가 봐도 중국 청사꾼 같아. 그거는 잘 챙겼지? 걱정 마라. 이 안에 잘했다. 지아가, 뒷일은 걱정 마라. 너희 어머니랑 누이는 내가 끝까지 책임질게. 고맙다. 지아가, 그런 표정 짓지 마라. 나는 너희와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싸운 게 행복했다. 항상 몸조심하고. 의열단의 동지들을 뒤로 한 채 박재혁이 향한 곳은 부산경찰서였습니다. 중국 고서상인으로 변장한 덕분에 일본 경찰의 눈을 속이고 쉽게 들어갈 수 있었던 거죠. 그래, 자네가 날 보자고 했다고? 예, 그렇습니다. 서장님께서 평소에 고서에 관심이 많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감히 찾아뵙고자 부탁을 했습니다. 난 웬만한 걸 다 가지고 있는데 뭐 별다른 게 있겠나? 아닙니다. 사장님께서 보시면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자, 한번 보시죠. 나는 의열단원 박재혁이다. 너희 외놈들의 소행으로 이번에 우리 동지들이 모두 구속되고 말할 수 없는 고충에 빠져있다. 너희 외놈들은 우리의 원수다. 죽어라! 거대한 폭군과 함께 아수라장이 된 방한. 피투성이가 되어 쓰러진 서장은 병원으로 이송 중에 목숨을 잃었고 박재혁 역시 다리에 부상을 입고 현장에서 붙잡히고 맙니다. 조상바에 의하면 일제가 투탄의거가 일어나고 나서 바로 잡아들이는 인사들이 있습니다. 그 인사들이 최천택, 오택 하는 이제 부산진에 있었던 그 박재혁 의사의 친구분들을 잡아들이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물증이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그건 박재혁 의사가 끝까지 혼자서 한 걸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중에는 이제 무죄 방면이 되지만 그 이후에 의열단의 활동과 회고들을 보면 다 거기에 관련이 있는 거겠죠. 조선 속의 일본이었던 부산, 그 중심이었던 부산경찰서 피습은 일본인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박재혁, 최천택, 오택에 의해 주도된 부산경찰서 폭탄의거. 이어 석 달 뒤인 1920년 12월, 밀양경찰서에서도 폭탄이 터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주모자인 의열단원 최수봉은 현장에서 잡혀 순국하고 맙니다. 민족의 독립을 위해 무장투쟁에 앞장섰던 의열단은 부산경찰서 폭탄 의거를 도화선으로 조선, 중국, 일본에서 총 23번의 무력투쟁을 일으키며 일제의 가한담을 서늘하게 만듭니다. 그 당시에 뭐 언론이 통제돼 있고 또 그 비밀 활동을 주로 하는 상태에서 그 보통의 독립운동은 잘 노출이 안 되고
또 그것이 어떤 효과를 주는 걸 잘 모르고 있거든요. 그러나 이 5.18단의 이제 테러라든가 암살 폭발은 아주 그 극대화하는 거죠. 한국 민족이 정말 일본 지배를 정말 거부한다. 부산 경찰서 폭탄 의거 당시 검거된 이들은 모두 20대 초반의 부산진 출신 청년들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전공단 안, 현재 초등학교 격인 사립 유경제를 함께 다녔던 부산진의 청년들. 박재혁과 부산경찰서 사건에 관련된 이들 모두 부산진이란 상징적 공간 속에서 성장하며 민족의식을 키웠던 것이죠. 그 당시에 그 부산진이라는 곳이 결국 그 일본인들이 한국을 침략의 전초기로 삼고 대륙 침략의 발판을 삼은 게 부산진 이론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매립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그 일본이 이제 부두 시설을 만들고 그럼 일본 물자를 이제 배로 싣고 오고 한국 침략을 가장 예리하게 눈에 볼 수 있는 것이 부산진 이런 지역이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다른 지역보다는 그곳에 사는 젊은이들에게는 항일 의식이 강화질 수 있는 것이죠. 야, 이 새가! 니 어디를 그리고 피가노? 야, 너가 잘 만났다. 내 안 그래도 천택에 너희 집 가는 길이었는데. 우리 집에? 와. 내가 괜히 할 말이 있어가지고. 여기서 얘기하긴 좀 그렇고. 내 따라와봐라. 니 어디 가는데? 어디 가? 야, 어디 가노? 야, 무슨 일인데 여기까지 오노? 말해봐라, 뭔데? 내가 생각해봤는데 우리 세 명 우영재 몇 자? 우영재? 그래, 천태인이 독자제, 태근이도 독자고 나도 독자 아이가. 훗날 부모님 상같이 큰일을 당하면 함께 상주 노릇할 형제였으면 좋다 아이가. 그래, 네 말이 맞다. 우리가 비록 피는 안 섞였어도 우애 하나만 끝내준다 아이가. 나는 찬성. 전택이 니는? 이심전심 아니겠나? 나도 당연히 찬성이지 인마. 그래, 이제부터 우리는 진영진이랑 똑같다. 알겠지? 알았다. 고맙다, 고맙다. 이야, 좋은 생각했네. 의형제를 맺었을 만큼 우애가 두터웠던 삼총사는 1910년 영주동 부산공립상업학교로 진학합니다. 일제강점기 조선인 학교이자 크고 작은 항일운동으로 이름 높았던 부산공립상업학교는 이들 삼총사에게 항일운동의 새로운 공간이 됩니다. 독립을 위해서는 조선의 역사부터 알아야 한다 생각하고 일제가 금지한 역사책인 동국 역사를 비밀리에 배부합니다. 2학년 때 우리나라 국사를 알아야 일본을 상대로 싸울 수 있다, 항의를 할 수 있다는 그런 뜻에서 금지되었던 현채 선생이 쓴 동국 역사책을 부산진 공립보통학교 은사로부터 구해와가지고 그걸 등사해서 학우들에게 우리나라 역사를 알리는 그러한 역할을 했던 게 그 동국역사 사건입니다. 몇 개월 후에 발각이 돼서 체포되었죠. 체포된 후 모진 고문을 겪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결코 독립을 향한 열망을 멈추지 않습니다. 오늘 이렇게 모인 이유는 다 알고 있겠지만 외놈들이 저지르는 온갖 만행들을 더 이상 보고만 있을 수 없지 않나? 맞는 소리긴 한데 그 외놈들 경계가 엄청나지 않나? 그놈들 눈을 피해서 투쟁하는데 어떤 방법이 좋겠노? 내 생각에는
우리가 아직 체계적이지 않으니까 해외에서 활동하시는 선생님들께서 독립운동을 위해 조선에 왔을 때 은신처를 제공하거나 재빨리 움직일 수 있도록 연락처 역할을 하는 게 어떻겠나 싶은데. 오, 그거 좋네. 그러면 조선 만주에서 활동하는 독립군들하고 우리도 계속 연락도 되고. 그래. 내랑 재혁이가 예전에 동국 역사 돌리다가 잡혀갔던 거 기억나지? 이번에도 한 달에 한 번씩 독립 잡지를 만들어갖고 조선 청년들한테 우리 뜻을 알리고 동지들은 모으는 게 어떻겠노? 그래. 부산을 시작으로 전국으로 우리 활동 영역을 넓힐 수 있을기다. 그러면 우리 단체의 이름은 세상을 구하는 단체라는 뜻으로 구세단 어떻노? 구세단? 좋다. 좋다. 그래, 좋다. 응. 그래. 좋다. 좋다. 1913년 봄, 이들을 주축으로 만들어진 구세단. 하지만 이 나라의 맹세는 곧 고난을 예고하는 것이었죠. 광복 전까지 구치소를 제집 드나들듯 했던 최천택과 오택, 또한 박재혁에겐 서서히 죽음의 그림자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부산에서 구세단이 만들어질 무렵 밀양에서도 항일 움직임이 일고 있었습니다. 청춘의 일편단심을 합한다는 뜻의 일합사. 일합사는 이름처럼 밀양의 애국 청년들이 만든 항일단체였죠. 단원 중에는 훗날 의열단 단장이 되는 김원봉과 의열단 단원으로 조선의용대를 만들고 무장항일투쟁의 정신적 지주로 불렸던 윤세주도 있었습니다. 한편 구세단 단원들은 동지를 모으기 위해 영남 일대를 유람하는데 이때 일합사 단원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는 훗날 박재혁이 의열단에 가입하는 결정적 계기가 됩니다. 부산에 있었던 친구들이 김원봉 선생하고 연결이 되었던 건 이미 그 전에 김원봉 선생이 1910년대, 그러니까 10대 때 부산으로도 내려오고 부산에 있었던 사람들이 또 김원봉 선생 만나러 밀양으로도 올라가고 하는 교류 관계들이 이미 10대에 있었던 걸로 이야기가 되거든요. 그런 가운데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독립의 의지라든지 민족 정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의기투합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밀양 청년들을 중심으로 1919년 만주 길림에서 마침내 조선 독립사에 빠질 수 없는 의열단이 만들어집니다. 이들은 무력투쟁을 선택하고 일본의 다섯 가지 주요 기관과 일곱 가지의 주요 인물을 없애겠다는 오파괴 칠가사를 행동 목표로 삼습니다. 그리고 이를 행동으로 옮기기 위해 1920년 경부선을 이용해 밀양 진영으로 폭탄을 들여옵니다. 조선 총독부 폭파를 실행하기 위함이었죠. 하지만 낌새를 눈치챈 일경들에게 발각되어 계획은 비참히 무산되고 맙니다. 밀양 폭탄 의거를 일으키기 위해서 의열단의 대부분 정예 멤버가 국내에 들어와서 이렇게 계획을 추진하다가 밀고자 의해서 구포에 있는 그 은행 지점장하는 김재수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의열단은 김재수 집에서 회합을 갔다가 부산 경찰에 체포가 된 겁니다. 또 서울에서 체포된 분도 있고 부산에서 체포된 부산 경찰이 우리 의열단을 체포한 데 대한 복수심 때문에 부산 경찰서를 폭파할 계획을 세우고 상해서부터 박재혁 의사가 들어오게 된 거죠. 일본 경찰은 부산진 삼총사도 체포하지만 곧 풀어주고 맙니다. 박재혁이 끝까지 입을 열지 않았기 때문이죠. 너의 뒤에 누가 있는지 얘기만 해준다면
목숨만은 살려주겠다. 여기 우리 둘뿐이 없으니까 마음 놓고 자 말해봐. 몇 번이나 말했어. 내 혼자 한 일이요. 그럼 폭탄은 누구한테 받은 거지? 그런 큰 일을 절대 혼자서 했을 리가 없다. 단식인지 뭔지 며칠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았는데 자, 이 쌀밥이라도 먹으면서 생각해봐. 홀로 계실 어머니와 누이도 생각을 해야지. 내가 더러운 외놈들이 주는 밥을 먹고 목숨을 이어가느니 차라리 죽는 편을 택하겠다. 내 어머니와 누이도 100번 잘한 일이라고 말할 것이다. 이런 독한 놈, 네가 이러고도 안 먹고 베기는가 보자. 살아서 일본에게 수모를 당하느니 차라리 죽음을 택하는 편이 나았다고 결심한 박재혁. 단식을 시작한 지 꼬박 9일째인 1921년 5월 11일. 끝내 숨을 거두고 맙니다. 이때 그의 나이 27이었죠. 그 본받에 대한 정을 끊고 나라를 위해서 자기 몸과 마음을 희생하겠다는 그런 각오, 그런 각오가 보통 사람으로서는 우리로도 참 내기 어렵다 그래 생각하고 타고난 그런 독립투사다, 타고난 운명으로 자기의 길을 자기가 갔다 그렇게 생각하지. 뭐 원망한다든지 나라에 대해서를 뭐 섭섭하게 한다든지 그런 생각은 가진 본 적이 없어요. 100여 년 전 암울했던 일제 강점기 시절을 함께 보냈던 부산진의 삼총사. 혈연보다 끈끈하게 맺어진 우정 위에 치열하게 펼쳐졌던 그들의 항일투쟁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